안녕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2024년 7월 2일 새벽 드디어 런웨이에서 젠3 알파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영상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런웨이 젠3 알파를 검색합니다. 런웨이 젠3 알파를 클릭합니다. 사인업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가입할 메일 종류를 클릭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Upgrade to Try를 클릭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만들고 싶은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움직임과 만들고 싶은 장면을 묘사하면 되는데 여기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세팅을 클릭합니다. 픽스드 시드에 현재 비디오의 시드 번호가 표시됩니다. 다른 비디오를 만들 때 이 번호를 입력하면 비슷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레이션을 클릭하고 비디오 길이를 선택합니다. 젠3 알파에서는 1초당 10크레딧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5초로 설정하면 50크레딧, 10초로 설정하면 100크레딧이 소모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생성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산악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고프로로 찍은 장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디오가 생성되면 재생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젠3를 이용해 만든 비디오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된 런웨이 젠3 알파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디어 생성형 AI와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만 다룰 수 있다면 혼자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